오늘도 글로벌 증시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 좀 경제 일정들이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 측에서는 1월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발표가 되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개인소득과 개인소비지출이 발표가 됩니다. 이 소비 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니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오늘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. 앞서서 미국의 연준 이사는 3월에 0.5%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에서는 1월 내구재 주문이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한국에서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선관위가 조치하는 2차 대선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저녁 8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이번 주 주말 사이에 또 정치와 관련된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를 하는 가운데 갤럭시 S22와 갤럭시 탭 S8이 오늘 출시가 됩니다. 이미 수요 폭발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 관련된 부품주들이 크게 움직인 바 있습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이 데이터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또 다음 공모청약 관련된 일정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모아데이터의 공모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. AI 기업인데 이 모아데이터 측에서는 시총 1,500억 원에 도전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힌 상황입니다. 오늘 관련해서 또 어떤 뉴스 나올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.